해석은 김기철.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우리 문장 해석의 원리,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강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대상자는 어떤 학생이며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가 복습하는 방법 더하기 안 써놨지만 체화하는 방법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강좌가 작년에는 이제 해석의 원리 제목이었는데요. 작년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제 강좌 중에서 수강한 강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좌가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의 해석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낌과 감으로만 해석하던 학생들이 보통 요 강좌 듣고 나서 잡힙니다. 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수업만 했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복습을 하고 더 중요한 건 체화하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목 한번 보실래요? 기초부터 90점까지 해석으로, 이 타이틀을 괜히 붙인 게 아니고요. 절평 영어입니다. 친구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실력만 쌓으면 원하는 등급이 나올 수 있고요. 누구나 아는 망고 불변의 진리. 제발 야매 동원하지 마시고 지금 그럴 타이밍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휘 알고 해석을 알면 영어는 90%가 끝난 거예요. 자, 문제풀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해석은 기본 바탕이 되고 나서 문제풀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한테 제가 추천하는 강좌냐면 3등급 이하 전체 학생이에요. 여기서 3등급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 고3 학생들 있죠. 예비 고3 학생들은 아직 수능을 본 적 없고 고3 기출을 푼 적 없는 학생이라면 제가 말하는 건 고2 모의고사로 3등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2 문제만 풀었으면 80점대 한 중반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N수생들은 알 겁니다. 3등급이 말 그대로 79점까지니까 3등급 이 학생들한테 제가 필수 추천 강좌예요.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올해는 좀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작년 버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정말 수능 범위에 거의 포함되지 않은 범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총 18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문장부터가 뭐냐면 이론 설명을 해요. 한 줄짜리 짧은 문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자, 우리 신택스 이제 적용하는 연습할 때 한 줄에서 두 줄, 두 줄에서 세 줄, 네 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 스타일은 어떤 이론을 설명하고 나면 그거를 문장을 좀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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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길게 연습하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같이 말이에요. 한 줄짜리 기본형에서 두 줄 문장, 세, 네 줄 문장까지 간다. 물론 이게 2강, 3강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1, 2, 3강에서는 기본기 개념이기 때문에 문장이 두 줄짜리 정도가 한 줄, 두 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네 줄짜리 문장이 나오긴 합니다만 1, 2, 3강 정도까지는 아 기본형 문장인데 이게 4강, 5강 넘어가면 문장 길이가 늘어나는구나. 더하기 예를 들면 앞에 배운 내용이 앞에 배운 부분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꼭 귀에 복습하게끔 앞에 배웠던 내용이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치구문을 배웠으면 학생들이 도치구만 공부해요. 이게 고민도 안 하고 주어동수 바꿨거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 8강에 가도 도치구문이 한 번 툭 튀어나오고요. 10강에 가도 도치구문이 한 번씩 툭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꼭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끔 구성되어 있고요. 3번, 책 구성은 기출문제 문항과 우리 신택스 부분 있죠. 자, 체화하는 그 연습 지문은 기출문장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2018년도 EBS 교재 중에 가장 어려웠던 고난도 지문들은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3줄, 4줄이면 2019학년도 6월, 9월 수능 아니면 2018년도에, 그러니까 2019학년도죠. 2018년도 EBS 고난도 지문이에요. 세 줄이 넘는 문장들은. 네 번째,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저 절대 어려운 말 안 씁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들어본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해석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어려운 용어로 접근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접근하죠. 무슨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에 현재로 대용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게 우리말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 수업은
철저하게 쉬운 용어로 설명하고요. 단, 품사만 알고 들어오시면 돼요. 품사만 알고 있다면 제가 약속드립니다. 18강 종강할 때까지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품사만 알고 좀 들어오시고, 혹시 품사 모르시면 제가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원리에서도 말을 했는데요. 아, 네이버 같은 데 그냥 검색하시면 영어 8품사 쭉 나와요. 한 두 번 정도 읽고 들어오면 됩니다. 강의 내용입니다. 자, 책 구성은 총 18강인데 전체 이 내용을 다뤄요. 첫째가 어순대로 해석하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영어는 우리말과 달라서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냥 하나 예시만 들어드릴게요. 우리 교재 안에 있는 거. 생각보다 이 지문을 보자마자 해석을 잘못하는 학생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탐과 제인은 사랑한다. 탐은 제인을 사랑한다. 별의별 해석이 다 나와요. 영어는 철저하게 어순대로 해석하거든요. 무조건 동사를 찾습니다. 얘가 동사죠.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무조건 주어예요. 제인이 사랑한답니다. 그럼 이 맨 앞에 있는 탐은 뭘까?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탐을 제인이 사랑한다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일단 어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1강부터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1강부터 난이도 있지만 제가 약속드리는데 기존 이제 선배들 5등급, 6등급 학생들도 이해는 됐던 지문들이 나옵니다. 어순대로 해석하기 더하기 도치구문까지 1강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죠. 문장이 세 줄 이상 넘어가면 이제 학생들이 가장 흔히 하는 말이 뭐지? 선생님, 제가 단어만 기억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가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세 줄이 넘어가면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끊어 읽고 묶어 읽기가 되지 않으면 단어만 기억나고 해석은 안 됩니다. 이게 돼야 두 줄, 세 줄, 네 줄 문장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끊어 읽기, 묶어 읽기의 공식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도치구문 들어가고 as 해석 진짜 어렵죠. 생적으로 여러분들 수능에 as 나올까 안 나올까? 100%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나오죠? 보통 문제 하나에 as 하나 나와요. 근데 as 해석이요. 항상 감으로 해석하죠. 전치사 해석 이거 제가 장담합니다. 뭘 장담하냐면 1등급 많은 학생들도 전치사 해석을 못해요. 제대로 못하고 대충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건 학생들은 절대 질문을 하지 않아요. 아,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만 모를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제가 하나 퀴즈 한번 해볼까? 전치사 위대의 뜻 있죠? 뜻이 몇 개예요? 제가 우리 7년 동안에 EBS 연계되고 나서 EBS 교재 안에는 위드가 딱 7개 뜻 중에 하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6월, 9월 수능도 7개 뜻 중에 하나로만 나왔습니다. 그럼 뭐냐면 그럼 학생들이 이제 와 7개나 외워야 돼요가 아니라 7개를 외우고 나서 그걸 체화하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시사 수업 들어가고요. 이게 진짜 우리 골머리 썩는 거죠. 다 의,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선생님 다이어 나올 때 어떻게 해석하죠?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또 하나 예시 하나 드릴게요. 개시라고 하는 동사 기본 동사죠. 이거 뜻이 뭐예요? 진짜 많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또 문제점이 이거예요. 다이어를 일단 외웠다 칠게요. 그럼 학생들이 선생님 제가 한 다섯 개 뜻을 외웠는데 다섯 개 외운 거를 실전에서 뭘로 적용해야 될지 모릅니다 예요. 제가 화건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get은 뒤에 품사에 따라 해석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get 다음에 명사도 안 나오고 형용사도 안 나왔어요. 무조건입니다. 도착하다의 뜻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도착하다고요. get 다음에 형용사만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되다의 뜻입니다. get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땐 좀 많아요. 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가지다 왔다. 그 다음에 you got it, 뭐 이해하다. 그 다음에 가져가다. 뜻 세 가지가 있습니다. get 다음에 명사가 두 개 나오면 모모에게 모모를 가져다 주다가 되고요. get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나서 투부정사가 나오면 무조건 시키다 하게끔 하다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동사의 다이어를 되게 어렵게 여기시는데 수능 범위에서 뿐만 아니라 get은요. 뒤에 품사에 따라 뜻이 딱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할 겁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는 자 동사의 뒤에 품사에 따라 어떻게 해석이 변하는지 설명을 해요. 그 다음
주어 동사 목적어가 길어지는 이유, 후치수식, 이게 기본부터 심화까지라 쓴 이유가, 문장, 그러니까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의 해석 원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열고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후치수식 연습이었습니다. 그 기본기부터 얘는 심화까지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후치수식이 한국어에 없죠. 가로 열고 닫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가는 구조가 한국어에 없기 때문에 만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 다음 분사구문도 노베이스를 위한 해석의 원리보다 윗단계입니다. 걔도 자 포함됩니다. 기본부터 시작해서 심화까지 다 알아가고요. 투에서 이 투가 전치사 투와 투부정사의 투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지는 접속사,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하죠. 해석할 때 병렬구조 진짜 어려워합니다. 생략구조, 삽입구조, 그 다음 필수관용구와 가정법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해석의 원리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수능 전체 전범이고요. 제가 단언컨대 자기가 3등급, 그러니까 70점대 후반 이하예요. 이 정도 내용 공부했으면 해석적으로 이거에 예외되는 문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제 공부가 필요하냐. 배웠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배우고 나서 복습을 하고 체화를 해야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체화하는 거 공부를 설명드릴 텐데 네, 13번 여기까지 볼게요. 올해 교재의 특징은 이걸 하나 넣었어요. 작년 버전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학생들이 하도 많이 이제 저한테 피드백을 준 것 중에 선생님 정말 수업은 너무 좋은데요. 문제가 복습을 할 때 제가 책에다 필기를 해놨다 보니까 이게 제 실력으로 해석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가로 열고 닫고 써놨으니까 해석이 되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저 어떻게 복습해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 버전의 책에는요. 다 구성해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리뷰, 검토가 신텍스 다시 보기 문장이 다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모든 문장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본문만. 그래서 몇 강에 어디에 있는 신텍스라고 다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다 공부한 다음에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걸로 다시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혹시 업그레이드 된 버전 맞고요. 공부법 및 자 복습법, 그 다음에 제가 채용하는 것까지 설명드릴게요. 첫째, 1강씩 끊어서 일단 수업은 듣습니다. 1강 수강을 하고 1강 교재로 그대로 복습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저랑 오늘 수업하고 오늘 수업을 들었어. 오늘 밤에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죠. 해석 거의 다 되죠. 근데 그런 느낌 들지. 아 이게 내가 방금 전에 공부했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지. 기억이 날까? 이런 의심이 될 거야. 그럼에도 일단 1강에서 18강까지는 무조건 한강 공부했으면 한강 복습하면서 진도를 나가세요. 한번 완강을 한번 합니다. 3번부터가 포인트입니다. 작년에 이걸로 효과 본 학생 진짜로 많습니다. 한번 쭉 들었으면 세 번째가 1.5배속으로요. 신텍스 부분만 빨리 수강하세요. 아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보자마자 도치구문인 거고 아 as는 보자마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그걸 1.5배속으로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교재에 뒤에 올해 버전은 리뷰 신텍스 다시 보기 공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재 안에 맨 뒷부분에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얘를 자기가 정말 끊어주고 묶어주고 공부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자마자 도치구문인지 보자마자 이게 후치수식이 어디에서 가로 열고 닫는지를 자기가 직접 손으로 다시 공부합니다. 그러면 이 책 더 이상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책을 총 3번 돌리실 겁니다. 왜? 첫째 수강하면서 한번 공부했고요. 매일 복습하니까 2번 봤고요. 세 번째 신텍스 다시 보기로 3번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책 안 보셔도 돼요. 이제부터 뭐예요? 체화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종종 말했던 내용인데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 재하 중에서 4등급에서 1등급 나온 학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5에서 걔는 정말 안타까운데 1이 안 나왔어요. 89점이 나왔으니까 5에서 2 나온 학생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문장 해석의 원리를 공부를 했으면 이제 체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 이렇다고 쳐볼게요. 정말 자기가 한 5등급 정도야. 너무 영어를 못해. 자기가 5등급 정도라고 생각, 5등급 이하더라. 그러면 얘를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1월, 2월에는요, 무조건 쪽팔리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1 기출문제로 체화합니다.
고1 기출문제 문장이 단어 모르고 수거 모르고 해석이 안 되는 학생이 고3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까지 정해드릴까? 책은 마더통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더통에 반드시 검은색이어야 됩니다. 검은색. 빨간색도 있거든요. 뒤에 해설지에 전지문의 구문을 다 분석해놨어요. 가로 열고 닫고 끊어놓고 다 해놨습니다. 혼자 자습하기 너무 좋아요. 얘를 1, 2월 달에 공부합니다. 3, 4월 늦다고 쫄지 마세요. 3, 4월 달은요. 똑같은 방식으로 고2 기출을 같은 책이에요. 마더통 검은색으로 공부하세요. 제가 약속드리는데 1, 2, 3, 4월 달에 내가 해석을 너무 못하는 거야. 근데 해석하는 방식은 수업으로 익혔어. 고1과 고2 기출 문제로 충분히 채워를 했으면요. 이 학생 지금 당장 고3 이제 공부 들어가면 돼요. 자, 어떻게 나왔었냐면 제가 재작년 학생을 얘기할게요. 재작년엔 5에서 1 나온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재작년에 있던 학생한테 제가 똑같이 시켰습니다. 야, 1, 2월 달에 쪽팔리다고 생각하지만 고1 거 해라. 3, 4월 달에 고2 거 해라. 자, 이 학생 6평에서 3 나왔어요. 5였습니다. 그리고 나선 그 학생이 이제 고3용 공부하고 EBS도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학생 결국에 수능에 1 나왔어요. 절대로 자기가 5등급 이하라고 느낄 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죠? 이거 다 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영어는 절평입니다. 친구랑 경쟁하지 않습니다. 내 점수만 딱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100점이 나도 돼요. 나만 90 넘기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3, 4월까지는 고2 기출로 체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석 공부할 때는 그 다음에 3, 4등급 학생 기준으로는 좀 올리시면 돼요. 1, 2월 달에 고2 기출로 공부하시고요. 체화할 때는 이 학생들은 3월 달부터는 간단하게 EBS나 고3용으로 체화하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영어는 간단합니다. 단어 알고 해석이 돼요. 자, 시간 안에 해석한 능력이 있다면 90점 안 넘기기도 힘듭니다. 물론 제가 꼭 90이 넘긴다고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지문 중에서 해석은 됐는데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문 이해의 문제라고 하는데 제가 약속드리는 건 이거죠. 무조건 체화하는 연습까지 되었으면 해석 능력 완전히 달라집니다.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좌 중에서 작년에도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강좌가 이제 그때는 해석의 원리고 올해는 문장 해석의 원리, 문장 해석의 원리고요. 문장 해석의 원리 수업 따라오시면서 가능하면 빨리 종강하시고 1.5배속으로 신텍스만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교재로 복습해서 완전 자기 꼴로 맞는 다음에 체화하는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자 해석은 왕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저랑 수업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